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아프리카와 시실리아에 대한 파티마조의 종교 정책을 발표하게 된 조선대학교 황병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니까 이슬람 역사를 잠깐 시간에 좀 이렇게 좀 숙고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 숙고를 해봤는데 이슬람 역사의 초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바스 이전까지, 오스만 이전까지 이슬람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이제 칼리파가 통치하는 칼리파죠. 칼라파가 있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다면은 우마이야 제국, 그 다음에 아바스 제국, 그 다음에 파티마조도 파티마조라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제국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파티마조를 과연 파티마조라고 부를 것인지, 파티마제국이라고 부를 것인지, 왜냐하면 통치형도 많았고, 아글랍조도 멸망시키고 시실리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해저지 지방도 갖고 상당히 많은 영토를 통치를 했기 때문에 파티마 제국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북아프리카의 시아파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 시아파하고 이집트 파티마조는 어떤 관계 있는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와 시실리아에 대한 파티마의 종교 정책은 무엇이었는가라는 부분인데, 특히 세 번째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양민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그 국가가, 다종교 정책, 그러니까 다원주의 정책, 그 다음에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을 수용하는 그런 국가들은, 제국들은, 번창과 번영,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슬람 역사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시기들이 거의 전성기를 이뤘던 것 같아요. 아바스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일야화 등장했던 하룬 라시드 시기를 비롯해서 무타질라라는 이슬람의 어떤 중립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사상이 나타났을 때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었고, 이제 파티마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인종 다종교 정책을 펼쳤던 그 시기가 파티마조의 최고 전성기였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종교적 배타주의, 그 다음에 타종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이루었던 그 시기는 이슬람 제국의 이슬람 조의 쇠퇴기로 진입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뭐 대표적으로 좀 이따 발표를 하겠지만은, 이제 파티마조 같은 경우에는 알 하킴 비 아무릴라 같은 경우에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결국 파티마조가 쇠퇴기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제 알 하킴 빌 아무릴라라는 그러한 친구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들이 제가 오늘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설명하신 내용들을 좀잘 맞춰가지고 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마시옹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의 10세기는 이스마엘 폐 시기였다.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과연 이슬람 역사에서의 10세기는 이집트가 중심입니다. 물론 이제 아바스도 중심이긴 했지만 이슬람에서의 10세기는 주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파티마를 중심으로 한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이제 이슬람 10세기에서 상당히 전성기였다고 판단을 하고, 루이 마시뇽이 이슬람의 10세기는 이스마엘 폐 시기였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루이 마시뇽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저기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이븐 칼둔의 알 모카디마에 보면은 사실 북아프리카 역사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베르베르족의 역사다. 그러니까 베르베르족의 단결과 단합, 승망성쇠가 북아프리카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키다. 따라서 북아프리카 역사를 이해하려면 베르베르족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과연 파티마조는 북아프리카하고 시실리아에 어떠한 종교정책을 펼쳤고 과연 그 파티마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루이 마신용에 의하면 파티마조는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풍성한 문서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파티마조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시아 이스마일파에 대한 역사는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시아 이스마일파 파티마조가 이제 909년도에 그 이 건국이 되어서 1171년에 붕괴가 되었는데 이집트가 파티마조에서 순니파인 아유브조와 마물룩조로 넘어가면서 그 이집트에 건설되었던 파티마조 특히 이제 시아 이스마일파에 관련된 서적들이 있었던 도서관들이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아 이스마일파에 관련된 작품과 기록들도 상당 부분 폐기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존하는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료는 뭐냐? 이때 당시에 고문서를 그 용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순니파로 변한 이집트의 역사학자들이 후대에 기술을 한 이스마일파에 대한 이 기술입니다. 근데 후대 순니파 역사학자들이 기술을 한 파티마조 이스마일파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대부분 반 파티미아, 반 시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시아 이스마일파에 대한 자료와 근거들을 100%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문도 제기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북아프리카의 그 이 뿌리를 내렸던 시아 이스마일파는 뭐 여기서 이슬람의 교리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저기 이슬람에서는 가장 이 그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 마띠니 사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히리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히리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 저 성서인 코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교의 보편적인 현상은 직역주의죠. 그러니까 적혀져 있는 literally translation, 문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상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제 이스마일파와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그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literally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analogy적인 그러니까 은유적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스마일파 같은 경우에 이 바띠니 사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확장되었고 장려되었던 그러한 그 이 저기 그 이슬람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띠니 사상의 근거는 사실은 그리스 철학과 이성 그다음에 동양 사상의 원칙 어떻게 보면은 이성과 자유와 합리에 의한 조금 효율적인 종교, 실용적인 종교의 해석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그 정통 순리 그 직역주의자들은 용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일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 등장했던 그 시아 이스마일파의 바티니 사상을 근거로 한 이슬람 운동들을 살펴보면은 시리아, 이라크, 바레인의 가라미타 운동, 이들은 워낙 세력이 강해서 메카인 흑서까지도 탈출을 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멘의 이븐 하우샵 운동, 그 다음에 무스타 알리파 운동, 예멘의 살리 운동, 인도의 보하라 운동, 이흐완 사파 운동, 하시시파. 이 하시시는 이제 실행을 하기 전에 하시시, 즉, 마약을 먹고 섭취를 하고 대마를 섭취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파들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아가칸 이스마일파. 이런 운동들이 이제 바티니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스마일파 교리에 그 천착한 그런 운동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북아프리카의 그 이 이슬람 종파. 저는 이제 오늘 포커스를 맞출 게 이제 종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베르에 대해 좀 그 포커스를 맞출 예정인데 이제 모로코에 이드리스조가 등장했는데 이드리스조는 시아파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튀니지에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아글랍조가 등장했는데 여기는 순니파가 이제 기본을 이루는 그러한 그 이 조였습니다. 자, 아빠스조가 등장했을 당시에 주변 그 지중해권을 둘러싼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초록색이 아빠스조입니다. 초록색이 아빠스조고 그 다음에 이프리키아 이쪽이 이제 아글랍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모로코 이드리스조.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는 이제
아까 무하드조라고 했는데 무하히드 아랍어로 말하면 정확히 하면 무와히드 무와히드조인데 그 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땅 코르도바 이쪽은 이제 구 우마이야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라산 지역 이것은 이제 따히리조가 이제 근거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자, 이드리스 주에는 왜 시아파가, 어떻게 시아파가 갔을까? 785년에 그 이슬람 4대 칼리파인 알리의 장남 하산의 손자인 이드리스 이븐 압둘라라는 친구가 메디나에서 반순위파, 시아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아빠스조가 진압하면서 이드리스는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모로코로 피신한 후에 역사상 최초의 시아파 국가죠. 이슬람 역사에서 보면은 이드리스조를 건설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 모로코에 있었던 그 베르베르족들은 뭐 자나타라고도 부르고 제나타라고도 부르는데 이 부족들이 주도 세력이었었는데 주로 이드리스조를 그 일으킨 그러한 주축 세력들은 이제 자나타라는 베르베르의 부족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로코 이드리스조의 그 당시의 그 지도고요. 자, 그렇다면 아글랍전 어땠나? 아글랍전은 순위파였습니다. 순위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로 건너간 이슬람의 그 사상들을 보면은 이슬람의 4대 법학파 중에 하나인 말리키파. 말리키파는 순위파 계열입니다. 순위파 계열의 말리키파는 특히 코란과 순너에 근거하는, 채착하는 그러한 이슬람 사상을 그 전파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죠. 어떻게 보면 코란과 순나만을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들어왔던 하리지파는 이슬람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의 사상을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가운데에다가 이 가운데라는 것은 이슬람 사상을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중재에 대한 그 파의 그 판단과 근거가 뭐냐, 중재인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로 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중재인은 당장 이슬람 사회 공동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나를 이슬람, 이슬람권에서 추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한 어떤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카리지파입니다. 카리지파. 그러니까 카리지파는 이슬람 공동체에서 중재를 범하면 너는 이슬람 공동체에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는 이제 다르살람 평화의 지역인데 그 평화 지역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 어디로 나가느냐? 다르살람이라는 평화의 지역 이외에는 전부 다 나를 하릅입니다. 전쟁의 지역입니다. 전쟁의 지역. 그래서 나를 하릅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명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카리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재인들은 바로 이제 이슬람 그 평화의 지역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극단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중심에 이제 그 다른 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무타질라파인데 무타질라파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알만질라 바이날 만질라 타인. 즉, 양 극단 중에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인은 너는 죄인이긴 해. 그러나 아직 네가 여기 타르브로 갈 그 자격은 아직은 없어. 왜냐하면 최후 심판의 날까지 기다려야 돼. 최후 심판의 날에 너는 심판을 받아서 너의 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는 그때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러니까 그 나를 하루부로 쫓겨난다는 그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무타질라라는 그런 파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기 이슬람 역사를 따져봤을 때 아빠스 제국을 가장 찬란한 이슬람 역사, 황금기 이슬람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아빠스조의 초기 이슬람 정치적인 사상, 정치 사상의 근거가 된 게 무타질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무타질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스조 초기에 발전을 하고 그 이제 부산물을 저희들이 이제 천일라와라는 그러한 그 알플라일라와 라일라는 그런 작품 속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기왕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 약간 이 카리지파가 너무 극단이니까 그거에 대한 방임적인 입장으로 나온 게 무르지아파라는 게 있습니다. 무르지아파. 무르지아파는 죄를 범했어도 그건 나중에 다 천당감이 있는 거니까 그 무타질라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중재를 범했어도 그건 다 용서될 수 있어. 네가 용서를 빌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방임주의 사회, 이슬람 방임주의를 조장했던 그러한 파가 바로 이제 무르지아파라는 것이고, 그럼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어디에 속하느냐? 순위파 중에는 무타질라 바로 우측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껴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북아프리카로 들어온 파가 말리키파하고 카리지파인데, 그 말리키와 카리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아글랍조다. 그러니까 순리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글랍조의 중심 세력들도 베르베르족이었습니다. 베르베르족. 잠깐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족은 산하자라는 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타마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이 이제 이 아글랍조를 이루는 중심이었었죠. 그래서 아글랍조의 그 통치 영역들을 살펴보면은 모로코를 그 모로코 이제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저기 그 리비아 그 중간까지 여기를 통치하고 있어 튀니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이제 그 이 저기 그 그 시실리를 비롯해서 로마 남 여기 이탈리아 남부 그다음에 그 여기가 여기 사르디니아가 사르디니아 이런 쪽까지도 이제 아글랍조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도상에 나타나 있죠. 자, 아글랍조의 깃발을 보면은 오늘날 튀니지 깃발과 또 거의 유사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글랍조가 사용했던 깃발과 오늘날 튀니지는 역사적으로 어떤 그 일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글랍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글랍조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그 카르타고의 그 화상속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글랍조의 함대가 이태리, 프랑스, 코르시카, 그 다음에 사르디니아, 를 그 공격을 했던 그러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미르 지아나트 알라 1세 때 그 시시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비잔틴 총사령관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이쪽 그 아글랍조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미르는 이제 통치자를 칭칭하는 이제 칭호고요. 지아다트 알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지아다트 알라가 군대를 이끌고 시실리로 가서 시실리를 정복하고 말타와 사르디니아도 정복하는 그러한 전과를 이렇게 되죠. 자, 카이라완의 모스크와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아글랍조가 지중해를 공략했던 그러한 지도인데요. 아글라비, 사르디니아, 코르시카까지는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디니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저기, 시실리, 몰타, 그 다음에 그, 이, 이태리 남부까지 공략을 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글랍조가 정복했던 지중해의 영역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809년에 이제 사르디니아, 그 다음에 시실리아는 827년, 그 다음에 이제 몰타로는 868년, 그 다음에 이태리 남부로는 836년, 841년, 이렇게 공략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영향으로 시실리에는 이런 모스크, 도움을 갖춘 이슬람 양식의 모스크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글랍조의 해군을 묘사한 그 세미라입니다. 자, 또한 아글랍조는 다양한 그 이 시실리에서 다양한 이슬람 문명을 정착시켰고, 어떻게 보면은 시실리가 다인종 다문화 그 다음에 다종교의 어떠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아글랍조가 만들어놨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후 칼리파였던 지아다트 알라가 그 파티마조의 공격을 받고 저항을 하지 못한 채 피신을 함으로써 아글랍조는 그 역사적인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파티마조가 들어와서 아글랍조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죠.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압둘라라는 이스마일 바 나이 선교사, 교리를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스승인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베르베르족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아글랍조는 산하자하고 코타마가 같이 아글랍조를 일으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나, 그 중에 이제 코타마라는 부족이 시아 이스마일 바로 전도가 되고 넘어가면서 베르베르족의 분열이 일어나고 되고, 결국은 아글랍조가 붕괴하는데, 베르베르족이 아글랍조를 세웠는데 결국은 베르베르족에 의해서 아글랍조가 붕괴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이제 초래하게 된 거죠. 자, 카이라완의 모스크고요. 그래서 시아 이스마일파가 북아프리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르베르족들의 부족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베르베르 부족들은 순니파 아글랍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주로 사막과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글랍조가 주로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발전 정책을 취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일부 베르베르 부족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코타마 부족이 반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글랍조를 건설하는 데도 베르베르 부족이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글랍조가 멸망하는 데도 베르베르 부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베르베르 부족은 북아프리카 이슬람 역사의 주역이었는데 그 이들시조의 자나타 부족, 그 다음에 아글랍의 산하자 부족, 그 다음에 이제 파티마의 코타마 부족,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베르 부족의 거주 지역이고요. 자, 파티마조는 그 909년부터 1171년까지, 그러니까 약 200몇 년인가요? 261년인가? 아, 262년. 262년.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를 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파티마조가 튀니지에서 처음 등장하고 이집트를 정복한 게 969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만큼 이집트를 공략하는데 그 파티마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카이로를 건설한 게 793년입니다. 793년. 그리고 792년에 아즈하르 사원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973년, 카이로라는 도시가 등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집트의 파티마조의 그 시기가 예,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이프리키아를 중심으로 한 파티마조가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티마조를 크게 이분화한다면 973년 카이로가 건설이 되고 카이로로 이프리키아에 있었던 그 파티마조의 그 주축 세력들, 여기에 이제 코타마 부족들도 이제 포함이 되죠. 전부 다 이집트로 이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집트의 파티마조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티마조입니다. 파티마조의 깃발이죠. 뭐 파티마조의 깃발을 살펴보듯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이 초승달과 별을 그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 들어가서 코란을 계시받았는데 코란을 계시받고 신의 말씀의 진리를 그 감격한 나머지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초승달과 별이 떠 있었다. 그 이후로 이슬람에서 초승달과 별은 코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리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는 예, 초승달과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의 꼭대기에도 항상 초승달과 별이 있는 것은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티마조가 등장하면서 이슬람 세계에는 동시대에 세 명의 칼리파가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바스조에 있는 순니파 칼리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의 구 우마이야조의 순니파 칼리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티마조의 시아파 칼리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어떻게 되면 이슬람 세계가 3분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정치적으로 3분되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적 세력권을 보면은 파티마조가 가장 넓은 영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이 마신용이 얘기한 대로 10세기의 이슬람 세계는 이스마일파의 세계, 어떻게 보면 파티마조의 세계였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과언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이쪽도 파티마조의 시계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마조의 시실리 칼비, 나중에 다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969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972년에 아즈하르 사원이 시아 이스마일파 파티마조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아즈하르 대학교, 그 이후, 973년부터 아즈하르 대학교가 이제 개설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가장 최초의 그러한 그, 저기, 고등교육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티마조의 전성기는 5대 칼리파 아부 만수르 니자르 알 아지즈 시기였는데, 예, 파티마조의 절정기 평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아바스조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되었었고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유일한 유대한 이슬람 국가를 성립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다인종 다종교 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파티마조의 그 쇠퇴기를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알 하킴 비 아무릴라도 있지만. 그 파티마조의 그 이 저 칼리파가 그 중앙 집권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코타마 부족으로 그 역할 코타마 부족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베르 코타마 부족이 파티마조의 정치력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티마조가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무르지 않고 동쪽, 동진 정책을 폈거든요. 동진 정책. 그래서 시아파가 순립하고 대결을 한번 벌여보겠다라는 그러한 거대한 꿈을 꾸고 동진 정책을 펼치면서 더 이상 코타마 군대로만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이 투르크 용병하고 그 다음에 나일람 쪽에서 온 용병들, 그 다음에 수단 쪽에서 온 용병들을 그 수입을 하게 되고 파티마조를 유지하는 그 군대가 코타마 부족뿐만 아니라 베르베르족뿐만 아니라 이제 투르크족, 그 다음에 다일람족, 수단족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군대 내부에 내분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군대 내부의 갈등과 내분이 파티마조의 쇠퇴를 이끄는 중요한 한 계기가 되었다. 자, 알하킴비 아무릴라는 파티마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희한한 인물이죠. 가장 희한한 인물이고 여기 나오지만은 뭐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검정색 의상을 착용하도록 했고 당나귀만을 타게 했고 목욕탕에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착용하게 만들었고 유대교인들은 벨이 달린 멍에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배타적이고 타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포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아바스조의 알무타와킬, 그 다음에 오마르 2세, 그 다음에 파티마조의 알하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면을 파괴하고 이게 이제 십자군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알하킴 자신은 신격화의 단계까지 들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알하킴 비 아무릴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알하킴 비 아무릴라가 죽게 되면서 이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만든 이슬람의 파가 바로 이제 드루즈파라는 파입니다. 드루즈파는 지금 그 이집트에 존재하진 않고 레바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레바논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한 파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시아파 파티마조의 멸망 과정은 바로 이제 그 용병 간의 지속적인 정치적인 갈등, 그 다음에 최후의 칼리파였던 이 아디드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하고 기근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고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1167년에는 그 예루살렘 왕 아멜렉이 카이로를 공격하게 됐고 결국 1172년에 이슬람 위대한 영웅인 살라우딘에게 멸망을 하게 되면서 파티마조에서 이제 아유브조로 넘어가는 그러한 비운을 맛보게 되죠. 살라우딘이고요. 자, 아유브조가 노란색입니다. 아유브조도 상당히 많은 영토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브 제국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가파리가 시실리아에 대한 파티마조의 종교 정책을 베르베르 관점과 그 다음 순위파 시아파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글랍조하고 파티마조의 그 종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여러 가지 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종파적으로 따지면은 아글랍조는 순위파 말리키 법학파에다가 그 카리지파 이바디파를 숭상했었고 파티마조는 시아 이스마일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베르 부족 관련된 지지 세력들을 살펴보면은 아글랍조는 마그립 서부에 있었던 이쪽 세력들이 나중에 아글랍으로 이제 그 병합이 되면서 제라타 부족하고 산하자 부족이 이제 주로 도움을 많이 줬고 원래 이제 그 이 코타마 부족도 산하자와 같이 아글랍조에 동조를 했었으나 나중에 파티마조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베르베르 사이에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제라타 부족은 아글랍조에는 우호적이었었는데 파티마조에는 적대적이었었다. 쿠타마 부족은 초기에 아글랍조에게는 우호적이었으나 후기에는 적대적이 되었고 결국 파티마조에 우호적이 되면서 이스마일파로 개종하고 파티마 군대의 그 핵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스페인 우마이야족 관계에 있어서는 아글랍조는 우호적이지만 파티마조는 적대적이었다. 왜냐하면 아글랍조는 이제 순위파였었고 파티마조는 시아파였었기 때문에 스페인 우마이야족은 순위파니까 서로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시실리 정책을 살펴보면은 아글랍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보 활동을 펼쳤고 실효적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리파가 중심이 된 연합작전을 펼쳤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베르베르족들도 그 단합을 이루었던 시기였었는데 파티마조의 시기에 보면은 갑자기 파티마조는 시실리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인 정책과 무관심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이, 즉 선교사들인데 파티마조는 이상하게도 시실리에 다이를 한 명도 파견을 하지 않았어요.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실리아를 아글랍조가 지배했던 순리파의 세계로 그대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시아파가 이제 그 시실리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펼치지는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타마족이 이탈했다는 내용.
그래서 자나타 부족은 그 이드리스조를 중심으로 한 모로코 이쪽에 거주했었던 이제 대표적인 부족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산하자 부족은 아까 이제 제가 김 교수님께 말씀드렸듯이 여기 구글에서 찾은 그러한 그 분포도인데 주로 이제 그 이 북아프리카의 그 이 북아프리카의 중앙부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이런 쪽에 주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산하자는 신하자로 불리는데 아까 말했던 그 저기 그 이븐 칼든의 알모카티마에 보면은 산하자라는 용어 대신에 신하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타마 부족은 이쪽 튀니지에 있는 그 이프리키아에 있는 그런 지역의 녹색이 코타마 부족의 주요 집결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빌리 부족도 있습니다. 상당히 알제리를 중심으로 한 그 부족인데 카빌리 부족도 상당히 유력한 그 베르베르의 부족의 한 부족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파티마의 종교 정책을 살펴보면 파티마는 시아 이스마엘을 추도했다. 그 다음에 베르베르 관계에 있어서 산하자의 코타마 부족과 푸타마 부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코타마 부족은 파티마족 군대의 주축 세력이었다. 이 파티마족 가지고서는 이슬람 세계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파티마족과 시실리에 대해서 좀 약간 무관심을 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파티마족의 그 정치적인 목표는 그 반순위파였습니다. 그래서 아빠스족과 대결을 해서 이슬람 세계를 시아파, 시아 이스마일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원대한 꿈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파티마조는 초기에 그 모든 다이들을 이집트로 파견을 했지 시시리로 파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하층민과 그 다음에 이제 소외계층들을 중심으로 시아파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시아 이스마일파를 그 이 저기 그 수용을 하면서 이집트가 이제 그 파티마조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제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순니파 바그다드 아바스 정복을 목표로 삼았었고 이슬람 세계의 시아파를 지향하는 그런 이슬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티마조 같은 경우에 그 시실리에 그렇게 별로 커다란 관심을 그 가지지 못했다,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티마조 1차 목표는 순니파 이집트를 먼저 정복을 하고 이집트를 시아파한 다음에 2차 목표는 바그다드 아바스를 치고 들어가서 이슬람 세계를 시합하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 이집트로 주로 다이들을 많이 파견했고 시실리아로는 다이를 파견하지 않아서 결국은 시실리에 대한 통치는 아글랍조 당시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용인을 하면서 대표자만 파견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파티마조와 코타마 부족의 관계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코타마 부족은 파티마조의 군대의 핵심 세력, 주축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게 사실은 알하킴비 아무리랄까지는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투르크 부족이나 아니면은 다일란 부족의 용병들이 오기 전까지는 코타마 부족이 거의 이집트를 휩쓸다시피 한 강력한 세력이었었는데 이제 군대 내부에서의 갈등과 그 다음에 이제 알하킴이 등장하면서 기이한 종교 정책을 펼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이 종교적인 부분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코타마 부족의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븐 칼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티마조를 베르베르 부족 국가로 간주를 했고 파티마조의 주축 세력은 베르베르의 코타마족이었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알모카티마 그 역사서 제가 이븐 칼든의 역사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타마 부족, 베르베르 부족들이 북아프리카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븐 칼든의 알모카티마를 보면은 상당히 자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얘기했을 때 파티마조는 베르베르의 부족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주축 세력들이 바로 베르베르족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실리아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빨리 예예 예. 시실리아 왕 시실리아 왕조죠. 그래서 시실리 왕조, 그 다음에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이슬람 영향을 끼쳤고요. 그 이슬람이 그 이 시실리에 처음 이제 영향을 행사한 게 652년 오스만 때였었고요. 그 다음에 7세기 때는 이제 우마이야조가 거의 그 아랍화를 했던 시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글랍조, 그 다음에 시라쿠사 점령, 그 다음에 아글랍조가 주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831년에 팔레모를 점령하면서 시실리아 물세는 수도로 정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 칼비조는 시실리아를 파티마조 당시에 시실리를 통치했던 게 이제 칼비조고, 이제 칼비조가
시실리아를 통치했던 세력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 순리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실리의 순리파가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슬람의 발전된 그러한 과학기술 문명도 가지고 와서 토지개혁도 이루고 관계시설 확충하고 오렌지 레몬 피스타치오 사탕수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시실리아에서 무슬림이 완전히 추방된 것은 1091년에 노토가 점령되면서 이슬람의 통치가 끝났고 13세기 시실로부터 완전히 추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시실리아의 모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레모의 융합 건물인데 그 저쪽에 왼편 끝에 있는 게 이제 이슬람 사원의 그 모습이었었고 여기에 점차 성당들을 저기 그 덧붙여서 이렇게 위대한 성당으로 노르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랍 스타일의 성당. 아까 말했던 아랍 노르만 양식이 공동으로 합해져 있는 그런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런 돔 양식들이 이제 그 시실리아에도 상당히 많이 목격이 되고 있죠. 내부도 마찬가지고. 자, 팔레모에 있는 라마단 광고고요. 이제 팔레모에 있는 시아파들 역시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런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북아프리카의 파테마조가 몰락했던 원인은 이제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 시아 이스마일파의 다이들이 이집트에 너무 집중해 있으면서 이집트의 시아 이스마일파를 추진하다 보니까 알 하킴 비 아므릴라 같은 이상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시아 이스마일파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반발감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순리파를 외치면서 아빠스와 대결해서 이슬람 세계를 순리파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대한 꿈.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베르베르 문화가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 문화가 이집트에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었는데 결국 코타마 부족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집트 내에 있는 베르베르 부족들이 상당히 많이 쇠퇴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르베르족 사이의 아사비아, 즉 혈연 연대 의식, 부족 혈연 연대 의식들이 약화되면서 파티마조가 몰락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시실리아의 통치가 실패했던 원인은 첫째는 이제 저는 이제 베르베르족의 분열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타마족이 이탈함으로써 시실리아를 좀 더 군사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코타마족이 이탈을 하면서 시실리아에 있는 베르베르족 분열이 되고 결국 외부의 침략에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그 다음에 파티마족이 너무 이집트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실리아가 순리파 위주로 그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결국 순리파 내부에서의 어떠한 분열이 또 일어나면서 결국 아사비아가 깨지고 시실리아 통치리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파티마족의 실패는 이제 베르베르족의 실패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베르베르족 내부가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아사비아가 약화됐고 그다음에 시아파와 순위파의 대결 구도를 하면서 약화가 되었고 이집트 군대 내부의 협력 관계 내부의 분열로 역시 베르베르족이 북아프리카를 장악하지 못하고 실패의 역사로 끝났다.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슬람 역사에서 베르베르족에 관련된 역사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아파수제 보면은 이드리스 아글랍 익시드가 나오고요. 파티마족 시기에도 튀니 시기에는 베르베르의 사나자와 코타마족 이집트의 시기에는 그 베르베르의 코타마족 그 다음에 시실리 칼비조 때는 베르베르의 사나자족이 주도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봤을 때 북아프리카 이슬람 역사는 베르베르족의 역사였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